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우리가 북측에 지급해온 돈의 70%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.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해 우리가 지급해온 돈의 70%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북한은 우리 측으로부터 임금과 경비를 달러로 받아가는데 이 돈이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당 39호실과 서기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. 특히 이렇게 유입된 돈의 상당 부분은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쓰인 걸로 파악됐다고 홍 장관은 설명했습니다.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의 일부만 달러가 아닌 북한 화폐와 생필품 교환권으로 건네진다고 말했습니다. 홍 장관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현금이 대량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.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 정보는 가지고 있고.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공단을 계속 운영한 데 대해 홍 장관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고 국제사회도 이걸 인정했었다고 밝혔습니다. 홍 장관은 오늘도 자료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자료 출처나 정보 인맥이 노출되는 걸 우려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. SBS 정유미입니다.